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속독속해 14-2 시작하겠습니다. 자, just as 외우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똑같이 라고 외우세요. 좋아요. 그러면 자, 컴마까지. 그러면 뒤에 하는 거와 똑같이요. 자, 애들이 spend, 보내는 거와 똑같이. 자, much, 많은, 그들의 day, 나를 at, 좋은 장소죠. 학교에서 보내는 거와 똑같이까지 just as처럼 이라고 해석해도 똑같죠. 자, 많은 어른들은 주어고요. 자, at some point는 삽입절이에요. 특정 지점에서. 자, invest. 자, 주어는 복수, 주어, 복수동사. 투자 하는데 상당한. 자, 양의 시간을. 자, at 어디에 쳐요? A place of employment. 자, place of employment는 직장. employment는 직장의 장소. 장소인데 직장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 although 양보의 부사죠. 비록 뭐뭐 하지만이죠. 자, although socialized into their culture since birth까지. 자, 비록 사회화 지금 되어지지만 뜻이에요. 그래서 PP가 들어간 이유는 컴마 찾으셨고 누가 해야 돼요? workers가 주어인 사회화 되어지지만 into 어디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태어난 이후에. 그럼 태어나자마자 비록 우리가 사회화 되어지지만 누가? 직장 일꾼들이.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직장 일꾼들은 require 요구하는데 new socialization 새로운 사회화가 필요한데 into a workplace 일하는 장소에. 자, boss의 MB죠. boss in terms of는 수거로 관점. 그래서 A가 보스 AMB의 material culture 물리적인 문화. 자, 그 다음 B가 non-material은 비물리적인 문화. 자, 비물리적인 문화와 혹은 물리적인 문화 양쪽의 관점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사회화가 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 자, 이게 지금 토픽입니다. 이거 토픽 주제문이에요, 사실. 자, different jobs가 다른 직업들은. 자, require 요구하는데. 자, different type 다른 종류의 사회화를. 자, in the past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주어. 자, 일했는데. 자, a single job을 하나의 직업을 until 은퇴 할 때까지. 자, 오늘날. 자, 그 경향이라고 해석하면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경향은 한 곳에서 일하는 경향 이라고 의역하셔야 돼요. is 동격이죠. 보어로 썼어요. 자, is to switch네요. 자, is to switch는 비투용법 썼죠. 그래서 비투용법으로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에서 지금 가능성으로 잡는 게 해석에 맞겠네요, 지금. 자, 변화에 가는 경향이 있다. 자, 직업으로. 자, enlist는 적어도. 자, once a decade는 10년에 한 번.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between the age of 14 and 44까지. 그러면 44세에서 18세 나이 사이에. 자, average baby boomer. 자, baby boomer 세대죠. 갑자기 많이 태어난 세대예요, 이랄. 그래서 평균. 자, baby boomer. 자, baby boomer들인데 of the younger 어린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 셋. 아이고, 셋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자, 어린 베이비 부모들의 세트의 평균은 held 가졌는데 11개. 자, different jobs s 다른 직업들을. 자,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this means는 이것은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면 완전 망하는 거죠. 아, this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가야 돼요. 젊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이렇게 해석 안 하면 해석 끝나고 나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귀찮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사람들이 must become 조동사 동사원형. 자, 돼야 돼. 자, 그러면 become 비동사 PP 이형식 동사 과거분사로 썼죠. 수동으로 사회화
되어야 돼. 그래서 소셜라이즈드 전치사 2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소셜라이즈드 이번에는 by까지 썼어요. 2하고 by.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A variety of work environment. 어디에? 다양한 일하는 환경에. 아, 환경에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지금 웃기게 쓴 게, 자, must become socialized to 되어야 되고, 그리고 socialized by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무엇이, 우리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따라 쓴 거죠. 여기서는 사실상 이거 완전 뭐라고 하죠 이거? 저작권 위반입니다. 자, 하면은 뭐예요? 요즘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화 되어져야 돼. 어디에? 어디에? 다양한 일의 환경에. 그리고 사회화 되어져야 돼. 바이 뭐에 의하여? 다양한 일의 환경에 의하여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따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자, 여기서 답을 The workplace as a agent of socialization 으로 잡았는데 문제가 좀 약간 벗어났습니다, 사실. 자, 직장을 뭐뭐로써? 자, 하면은 요소인데, 사회화 요소로서는 지금 배경지식밖에 안 돼요. 배경지식으로 생각할 때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한 직업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양한 직업에 관한 사회화 준비를 하라는 게 주어예요. 준비를 하라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배경지식이 또 뭐 무슨 당연히 중요하지만 배경지식보다는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수박 겉핥기 시기에 요거를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낸 거는 좀 문제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이렇게 직장 일만 할 게 아니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사회화의 무대이다. 이거는 지금 완전 고지식한 이게 문제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화 준비를 준비하여라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소재를 필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화의 주 무대인 직장의 다변화 준비.